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호입니다. 오늘 과학기술 개발과 활용으로 세상에 없던 가치를 창출하다라는 주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그리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2023년 과학기술 디지털 정책 방향에 대해서 국민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부처 사이의 관계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기술의 핵심은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을 잘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같은 데이터가 학습에 필요합니다. 그런 그 개인정보를 신뢰성 있게 학습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한편 미래의 어떤 그 에너지원인 뭐 차세대 원전, 원자로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안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 안정성은 원자력위원회와 협업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1, 2, 3순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그리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각각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 디지털 모범 국가 실현이라는 주제로 2023년도 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그 대통령께서 취임사에서 말씀하신 듯이 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에 의해서만 도약과 빠른 성장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서 신산업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지난 8개월 쉼없이 새 정부 과학기술 디지털 정책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대한민국 우주시대를 열었습니다. 누리호 발사에 성공을 했고 우주경제 로드맵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다누리호가 궤도에 성공적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디지털 분야에서 대통령님께서 지난 뉴욕 구상에서 자유와 공정, 연대라는 어떤 철학을 말씀을 하셨고 그러한 것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과학기술 시스템도 재설계했습니다. 국가 12개 국가전략기술을 마련해서 육성 방안을 마련했고 예타 제도도 개선했습니다. 그리고 본부처 과학기술 기본 계획도 준비를 했습니다. 잠깐 앞으로 보세요. 밑에. 대통령 지시사항에 총 13건이 있었는데 5건을 완료를 하고 6건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미중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저출산 고령화 추세가 확대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서 우리는 추락과 도약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여기서 과학기술 디지털 혁신과 탁월한 인재 양성을 통해서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될 아주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2023년 과학기술 디지털 혁신 기반으로 우리는 재도약할 것입니다. 3대 추진 전략으로 전략기술과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육성을 하고 우리의 강점인 디지털을 전면적으로 확산하겠습니다. 그리고 탁월한 인재를 키우고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서 기반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위한 8대 핵심 과제가 여기에 있고 다음 페이지에서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자적인 첫 번째 대한민국 우주경제 가동입니다. 내년 민간기업과 함께 누리호 3차 발사를 추진할 계획이고 차세대 발사체 개발도 본격적으로 착수합니다. 이 차세대 발사체를 통해서 달 착륙선을 2032년에
보낼 수 있습니다. 우주산업 육성하겠습니다. 전용 펀드를 신설을 하고 우주 부품을 국산화하도록 하며 위성활용촉진법을 제정을 해서 새로운 우주 관련 산업, 서비스 산업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주항공청 설립도 2023년 하반기에 차질 없이 준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가전략기술 본격 육성입니다. 전략기술 R&D에 연 10% 이상 예산을 정액을 하고 2027년까지 25조 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타 제도에 있어서 부처별 칸막이식 제도를 범부처, 민간을 고려해서 예산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합동 R&D 프로젝트를 착수합니다. 민간과 함께 설계하는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 추진은 내년에 양자와 소형 원자로부터 시작합니다. 민간 협업 가버넌스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임무중심 R&D 정착을 위해서 12대 전략기술별 임무를 부여하고 로드맵을 수립하여서 임무 달성 중심으로 성과를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신기술 기반 미래산업 선점입니다. 내년에 일례로서 채실기술 분야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양자, 첨단바이오, 탄소중립, 6G, 메타버스 블록체인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야에서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조기에 상업화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도전적 연구개발을 통한 임팩트 강화를 위해서 한계 도전 R&D를 추진하고 딥사이언스나 딥테크 창업 지원 및 기술 스케일업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디지털 일상화입니다. 디지털 일상화 원년에 취약계층 돌봄, 사회 현안 해결을 위한 AI 대표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농업, 제조 등 전 산업에 AI를 접목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본격 추진합니다. 공공민간 공동활용 초구대 AI 인프라를 구축하고 디지털 지각 등 국민체감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과는 스마트 국회나 스마트 법원으로도 확장할 것입니다. 전 국민이 디지털을 잘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네이티브가 되기 위해서 누구나 쉽게 배우는 온라인 AI 소프트웨어 교육을 제공하고 초중등 정보교육 시수의 확대에 대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과 같은 취약계층을 위해서 디지털 비움트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K-디지털 글로벌 확산입니다. 디지털 복지를 위해서 디지털 권리 장전을 만들고 뉴욕구상에서 밝힌 그런 철학을 국제회의를 통해서 세계에 확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K-클라우드 생태계도 조성을 하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저전력 국산 AI 반도체를 개발을 해서 극저전력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이를 통해서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탄소 중립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근간으로 한국형 클라우드를 차별화해서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K-디지털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서 유망한 국가의 디지털 수출 개척단을 파견을 하고 글로벌 OTT 어워즈를 개최해서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디지털 청년들이 세계 무대에서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정책 금융과 해외 연수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디지털 안심 포용사의 실현입니다. 지난번 데이터 센터 화재로 인한 디지털 서비스 장애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항시 디지털 안전망을 재정립하겠습니다.
위기관리 대응 체제를 상시화하고 디지털 서비스 안정성 강화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능동적, 지능적으로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토킹 범죄나 보이스피싱 탐지를 해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모두가 디지털을 누리는 포용사회 실현을 위해서 격오지, 농어촌의 초고속 인터넷, 5G 공동망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립준비 청년 인턴십을 확대하고 일자리도 매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의 디지털 서비스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혁신을 이끌 핵심 인재 양성 확보입니다. 먼저 인재 양성입니다. 신속 탄력적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전략기술별, 수준별 맞춤형 인재를 육성하고 민간 주도 교육 과정을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보안 전문가, 화이트 해커 육성에도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지원을 통한 인력 양성은 신진 연구자가 중견, 석학급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원생을 위한 대통령 과학장학금 신설도 추진하겠습니다. 젊은 연구자가 10년 이상 연구를 할 수 있는 한울파기 연구를 신설을 하고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한 재능 사다리도 구축하겠습니다. 해외 인재 확보입니다. 2027년까지 해외 석학급 50명, 신진급 1000명을 유치하도록 하고 세계 한인과학자 대회를 서울에서 개최하고 해외 우수 연구자의 특별 비자를 혜택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지역과 함께하는 과학기술 디지털 혁신입니다. 지역 연구 역량 확충을 위해 지역과학기술혁신법을 제정을 하고 지역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혁신센터를 지정하고 지역주도 중장기 현안해결 프로젝트를 지역 소재 대학 출연연구와 연계해서 수행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디지털 핵심 거점 조성 고도화입니다. 지역 디지털 생태계 경쟁력 강화 방안을 수립을 하고 지역 특화, 산업 연계, AI, 지역 융합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어촌에 디지털을 접목하는 스마트 빌리지를 확대하고 지역 거점 정보 클러스터도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앞서 말씀드린 8개 핵심 과제를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간 주도 우주 경제가 본격화됩니다. 미래의 먹거리 산업이 창출됩니다. 지역에 특화된 혁신 체계가 가동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인터넷 이용 환경이 조성됩니다. 모든 국민이 일상에서 AI 데이터 서비스의 혜택을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디지털 역량을 기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OTT가 세계에서 인기가 더욱 높아집니다. 연구 현장의 혁신 성과 편의성이 한층 높아집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시기는 굉장히 이제 어려운 시기이고 세계적으로 혼돈이 많은 시기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과학기술 디지털 혁신 그리고 탁월한 인재를 누가 빠르고 또 실효적으로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국가의 경쟁력은 달라집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미래를 설계하는 부처로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고 국가전략기술 확보와 디지털 신질서의 주도를 통해서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 디지털 모범국가를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이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